흥농TV입니다. 저는 철원군 동성읍 장흥산리 이상남 사장님 댁 생강밭 농장에 왔습니다. 사장님, 네. 생강을 철원군에서 하우스 재배한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 한 금년에 5년째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4년에서. 예. 저는 이제 2년째고요. 예. 근데 생강 재배를 이쪽에 이제 토마토하고 파프리카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이 왜 바꾸셨어요? 아, 그 일손 때문에요. 일손 때문에? 예, 예. 소득은 파프리카하고 생강하고는 어때요? 아, 좀 떨어지죠. 떨어지죠? 예, 예. 근데 일손이 덜 들어가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노동력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꾸셨는데, 어떤 생강밭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놓으셨네, 깨끗하게. 글쎄요, 뭐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강이 됐던 모든 농사에 제가 이제 흥농 4종 세트라고 그래갖고 이제 기빌로 예. 땅 살리기 유기지를 제가 이제 50평씩 보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생강밭은 이제 토양 환경 개선이에요, 이게. 예. 토양 관리에서 70%를 먹고 들어갑니다, 이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이 냈던 비료, 미발효됐던 퇴비, 요거를 우리 땅 살리기 유기지를 50평에 하나씩 넣어주게 되면은 그 땅 살리기 유기지는 가공 개분에 미생물을 갖다 접종시킨 거거든요. 예. 그 균이 미발효된 퇴비에 붙어갖고 그 퇴비도 4개월 내지 6개월 가고 발효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 아주 두둑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은 두둑이 좀 골이 조금 더 깊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여기 이제 120에 이제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네 줄 30cm씩 이제 네 줄 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지금 종자를 체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체화시키는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온도가 고온보다는 이제 저온에서 시켜주는 게 한 25도 정도에서 시켜줘야 싹둑 굳게 나오거든요. 그 이제 체화시킨 거를 생강을 내일 파종을 한다. 그럼 오늘 물 100리터에다가 엑스칼리버 한 봉을 넣어갖고 30분 정도 침수를 시켰다가 건져놓으면은 내일 아침 다 물기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파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종하고 나서 이제 이게 한 50일, 60일 정도 돼야 이제 싹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때 싹 나올 때 첫 번이라든가 조금 더 자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때 어렵더라도 요걸로 엑스칼리버 예. 골드를 200평에 하나씩 관주 처리 한번 해주세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엑스칼리버 골드를 처리하면은 첫째 이제 밝은 촉진이 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한 번 더 해주게 되면은 그 균이 생강뿌리에서 공생을 해갖고 수확할 때까지 가요. 예. 그래서 연작일로 인한 이제 생강에 이제 토양병, 시드름병이라든가 썩은병이라든가 노랑병 이런 균을 갖다 뿌리로부터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밝은 촉진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다행히 이제 하우스는 이제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과습만 막아준다고 그러면은 생강 농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월달, 7월달에 이제 파밤나방이 여기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거 생겼었어요, 지난해? 예. 그 이제 파밤나방이 1령, 2령 때는 잘 잡히는데 이게 이제 커버리면 이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적용약제에다가 이제 살균제, 살충제, 거기다가 우리 BBM 있어요, BBM. 예. 그거를 같이 섞어주게 되면 아주 잘 죽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유기에퍼에백하고 하나라뚝을 더 보조제를 써주게 되면은 생강이 이제 그때 웃자람이 이제 질소가 과다되면 웃자람을 막아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을 바꿔줘 버립니다. 그거를 한 10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한 서너 번만 주게 되면은 생강 수확할 때까지 큰 병충해 발생이 없을 거예요. 예. 여기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염려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예. 싹 튀겨 계시네요? 예. 싹이 굵게 아주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면 아주 굵게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 넣은 지 며칠 됐어요?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온도를 지금 몇 도에다 놓으셨나요? 25도요. 25도? 그래서 이게 25도에 이렇게 발화를 시켜야 이게 굵게 잘 나옵니다. 이게. 예, 예. 그래서 처음에 하루 이틀은 한 30도 놨다가 예. 28도 내지 30도 놨다가 지나고 나서 변온을 하면 돼. 예. 온도를 25도에 이렇게 낮춰주시면은 이게 굵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온도를 계속 30도에 놓으면은 이게 가늘게 나와버려요. 예. 그래서 이게 굵게 나와야 다수확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인편 작업해서 일주일 됐는데
싸게 출연이 아주 치아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잘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인편 작업도 아주 굵직굵직하게 잘 해놓으셨네. 이제 요거를 이제 자루채 네. 물 100리터에다가 엑스칼리버 네. 하나를 넣어갖고서 여기 30분 동안 담궈두면 되는 거, 30분 동안. 네. 그리고 건지고 나머지 좀 더 넣었다가 이렇게 하고요. 물량이 줄어버리면 엑스칼리버 하나 더 두시고 물 조금 더 늘려갖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뭐 1톤 한 4,500 정도 된다 그러셨나요? 네. 그러면 뭐 이거 두 번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분만 담궜다가 내일 심을 것 같으면은 오늘 담궜다가 건져놓으면 내일 이게 물기가 다 네. 빠져버리거든요. 그대로 파종하시면 됩니다. 네. 올해 농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